저에겐 나여우란 친구가 있습니다. 여우는 제 친구들이 모두 손절할 정도로 남자에 환장한 인간인데요. 왜냐면 친구들의 남친이 잘생기거나 능력이 있어 보이면 원래 뒤에서 꼬시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여우에게 피해본 친구들만 벌써 4명이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친이 생겼단 걸 알게 된 여우가 자기한테도 남친 좀 보여달라면 셋이서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다들 여우 욕을 퍼부으며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말리는 겁니다. 제 남친이 의사인 걸 안 이상 개수작 부릴 게 분명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거절할까 하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나서 일단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여우랑 술집에서 만났는데 많이 기다렸어? 여긴 내 남친 류시우. 오빠, 이쪽은 내 친구 나여우야. 헐, 진짜 너무 잘생기셨다. 아니, 이렇게 연예인 같으신데 진짜 의사시라고요? 아, 네. 아버지가 조그맣게 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페이닥터 하고 있어요. 대박! 아니, 넌 팩스 주제에 어떻게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났대? 너 이래서 취직 안 하고 있던 거구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와, 데이트하면 오빠가 돈 다 내지? 아닌데? 물론 오빠가 더 내긴 하지만 나도 많이 내. 뻥치시네. 팩스인 너가 돈이 어딨는데? 오빠, 혼자서 데이트 비용 내느라 힘드시죠? 오늘은 제가 쏠게요. 전 유정이처럼 개념 없지 않거든요. 깔깔깔깔. 야, 그러기엔 너도 백수 아니야? 너야말로 돈 없어서 맨날 네 남친한테 얻어먹고 용돈 다 쓰잖아. 내가 언제? 그리고 난 너랑 상황이 달라. 난 일부러 취직을 안 하는 거라고. 아빠 사업 물려받을 거니까. 너희 아버지 공무원이시잖아. 근데 웬 사업? 아, 아니거든. 우리 아빠 공무원 때려치시고 사업하고 계시거든. 그래? 언제부터? 무슨 사업 하시는데? 어? 아, 암튼 그런 게 있어. 아니, 근데 너 오늘따라 나한테 좀 뾰족하다. 혹시 너나 질투하니? 오빠, 유정이 좀 보세요. 유정이가 사람을 맨날 이런 식으로 꼽주는데 대체 오빠 유정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시죠? 얘가 진짜 뭐라는 거야? 오빠 미안, 급한 전화라 잠깐만 받고 올게. 어, 다녀와. 저기 오빠, 방금 제가 물어본 거요. 아니, 유정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세요? 혹시 약점 잡히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 전 유정이 너무 좋아하는데 유정인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저한테 쓱내는 거 보셨죠? 오랜 친구라 연을 끊을 수도 없고 솔직히 요즘 유정이가 저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 고민돼요.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유정이한테도 제가 잘 말해볼게요. 어머머, 어쩜? 지금 여친이라고 감싸주는 거예요? 오빠 너무 멋지다. 전 사실 유정이 때문에 폰이 아니게 멀어진 친구가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요? 뭐 때문에요? 말로 설명하긴 복잡한데 암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어서 그러는데 괜찮다면 오빠가 저의 친구가 돼주시면 안 될까요? 유정이 친구분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어머나, 정말요? 그럼 오늘부터 오빠랑 친구된 기념으로 짠! 아, 근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한 잔만 마셔도 바로 가거든요. 하지만 여우는 제 남친이 연신 거절함에도 별의별 핑계를 대가며 결국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론 제 남친은 술을 잘하지만 제가 못하는 척하라고 말했고요. 여우가 지 주량이 말술인 걸 이용해서 다른 애들 남친 뺏을 때도 항상 이런 수법으로 술부터 엄청 먹인 뒤 꽐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제 남친이 술에 취한 장 몸을 가누지 못하자 여우는 제 남친 주머니를 막 뒤지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자기 번호를 저장하고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다가 제 남친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 이 모든 상황을 아까 전화 받는 척 나가서 뒤에서 전부 녹화하고 있었고요. 야! 너 지금 뭐하냐? 야핫! 어? 어? 내가 뭐? 엥? 너야말로 지금 뭐하냐? 혹시 그거 동영상이야? 네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번에 내 남친 꼬시려고? 우리 오빠가 의사라니까 또 친구 남친 꼬시고 싶었니? 이러니 애들이 다 널 손절하지. 내가 뭘 또 꼬셨다 그래? 그리고 어? 캐들 남친이 도망간 게 내 잘못임? 내가 캐들 남친하고 헤어지고 나랑 만나라고 녹화려 뱉냐고. 치들이 못나서 그 취급당한 걸 왜 내 탓으로 돌리는데? 억울하면 나처럼 예쁘고 돈이 많든가. 네가 돈이 뭐가 많아? 맨날 남자한테 용돈 탓 쓰면서 기생하는 주제. 이 기생? 너 말 다 했냐? 난 너가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이미 이럴 줄 알고 있었다. 지금 찍은 이 영상 내가 친히 네 남친한테 보내줄게.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그렇게 여우는 저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전 바로 여우의 남친에게 제 남친의 번호를 따고 뽀뽀를 하려다 실패한 동영상을 전송했고 여우는 이제 어떡할 거냐면 미쳐 날뛰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바로 여우의 남친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냐 오빠, 이거 유정이가 장난친 거야. 날 질투해서 일부러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수학이 너머로 여우의 남친은 고함을 치며 여우에게 온갖 욕을 다 퍼부었고 결국 헤어지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보세요? 오빠? 뭐야, 진짜 끊은 거야? 아니, 헤어질 땐 헤어치더라도 카드값은 내주고 헤어져야지. 꼴 좋네. 오빠, 이제 가자. 이? 이건 또 뭐야? 오빠 꽈라된 거? 아니, 취한 거 아니었어요? 나 안 취했는데? 근데 여우씨 위험했다. 만약 진짜 뽀뽀했으면 나 경찰에 신고하려 했거든. 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긴 뭐야. 돈 많은 네 남친이랑 헤어지게 하려고 내가 판짠 거지. 그동안 애들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너도 피눈물 한번 흘려야 되지 않겠어? 뭐 임마? 그럼 우리 갈게. 다신 연락하지 말고 우연히도 마주치지 말자. 안녕. 그렇게 저는 제 남친하고 술집을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우가 허겁지겁 급하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유정아 호바 저기 미안한데 나 300만 빌려주라. 아 어쨌든 너 때문에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카드값 정도는 해결해줘야지. 응? 진짜 구질구질하다 너도. 너한텐 10원도 줄 돈 없으니까 부탁이 좀 꺼져줄래? 가자 오빠. 아 유정아.